그게 왜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물에 튀겠죠 뭐. 물에 튀겠죠 뭐. 야미일상 장돌 선생이 소래 포구에 떴습니다. 아, 왜 당신이 거기가 있냐고요? 아, 글쎄요. 이제 좀 있으면 김장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소래 포구의 첫 김장용 새우가 나오기 때문에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2만 원이에요. 2만 원. 굵은 것도 2만 원, 장것도 2만 원, 새우 쌉니다. 김장철이 비싸니까 사다가 저장하세요, 어머니들. 네. 자, 잡아줘요, 언니. 네, 네. 언니, 도와줘. 네. 요 날개를 잡아줘요. 네. 언니, 많이 줘요. 네. 많이 줘요. 많이 줘요. 와, 쟤는. 사방구라고 이제 알더니, 사방구라고. 네. 이거 몇 개? 이거 두 말. 두 말. 그거 내 거요. 싼 거요, 2만 원. 얼마요? 오빠 2만 원 이렇게 4kg. 오늘 새우 양이 많아서 사기로. 김장철이 다가올수록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 사다가 나 해놓은 게 좋아요. 네, 한 마을은 3.75kg이죠. 하지만 여기 소래포구에서는 네, 4kg씩 주시면서 한 마리에 2만 원씩 하는데요. 소금값은 별도라고 합니다. 3천 원씩. 그래서 네, 소금을 넣어주면 한 마리에 2만 3천 원이 되는 거죠. 난중에 갖다 주려고. 많이 줬어, 많이 줬다니. 네, 소금 첨가는 새우 4kg당 소금 1.5kg 정도 넣습니다. 소금을 붓던가 소금물을 붓던가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요. 소금물? 소금물을 짜게 타도 보세요. 소주 보여야지. 소주 보되고 소금을 보되고 상관없어요. 얼마나 있다가 보여야 돼요? 하루 있다가. 언니 소금 아니 만약에 소금 보면은 소금 네 사가지고 가셔서 하루 저녁 묵혔다가 네, 소주를 잠길 정도로 넣어주시면 네, 맛도 나고 상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이 새우는 어디다 쓰는 거야? 이것도 이거요 찌개도 먹고 젓갈도 하고 다 하는 거야. 생새우도 쓰고. 아 그래요? 이게 중화 새우라고 살이 예. 많아 살이. 이건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한 마리 2만 원, 4kg. 그래? 이거 중화 새우라고 좋다고 이걸로 사. 2만 원. 알았어. 2만 원. 언니 주세요. 네, 옆에도 뭐 소란스러워서 한번 눈을 돌렸더니 아, 저 배에서 뭐 하얗한 꽃게인 것 같고요. 암캐네요. 에, 여기서는 1kg에 5,000원. 예. 그런데 뭐 요즘 암캐는 알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구독, 좋아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네, 많은 좋은 정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가볼까요?
사진만 찍지 말고 얼른 하시오. 네, 이곳이 이제 그 난전이라고 하나요? 배에서 하역한 생선들을 주로 이제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한쪽 편에 보니까 또 다른 이제 그 새우가 그 김장용 새우죠.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 새우 구경을 좀 더 해볼까요? 아, 예. 이건 무슨 새우예요? 중화? 시전. 예? 시전. 아니, 이거, 이게 큰 거. 엄마 한 마리 2만원. 바쁘니까 말도 끊고. 이게 중화 그 김장용 새우도 아니고 그 대하도 아니고 그 중간 새우를 중화라고 하는데, 아, 이거 궁뎅이 새우라고 하네요. 너무 이름이 재밌지 않습니까? 7천원 살 길은 2만원 한 바가지 돼. 새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3만원 3만 5천원 6만원 예, 요즘에 어떻게 해요, 이거? 키로에 요건 7,000원 상품하시면 2만원, 요거는 왕발이 만원씩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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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놈 들고. 종자가 다른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건 박하진데요. 얘는 왕발이. 크다고? 얘는, 예. 얘는 다 남자예요. 다 남자. 아, 예. 남자가 더 크구나. 예. 얘는 남자예요, 더 섞인 거. 형님, 이거 무슨 촬영인데? 유튜브? 뭐요, 어디요? 야미 일상 노트. 와, 그. 와. 야, 1kg도 넘어. 그래? 이건 어떻게 파세요? 키로에 3만원. 손질 다 해서. 손질해주고? 네, 손질해서 삽니다. 자연산이요. 엄마 돌게 7,000원. 3kg 2만원. 1,000원, 2만원, 2만원 쓰라. 키로에 만원씩 드려요. 암놈? 예, 암놈, 금놈. 섞어서. 아, 물어, 물어. 마음대로 갖고 가세요. 물어, 물어. 기려? 빨갛게 무쳐먹고, 죽여먹고, 다들. 다들 이렇게 하지? 네, 이제 소래포구 그 정상 가게죠. 그 점포들이 쭉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수산물에 대한 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면 좋은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산 저는 지금 요즘은 좀 많이 좀 내렸어요. 그래서 키로에 15,000원씩 하고. 키로에? 그래요. 제일 커야 요래 씨알이. 근데 이제 야들야들 뼈도 야들야들하고 맛있죠. 아, 그거는 너무 뼈가 없애도.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구이용. 큰 거는. 이런 애들은 이제 구이용으로 나가는 거고. 예.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제 뼈째, 이제 새꼬시로 바로 그냥 붙여도 예. 되는 거고. 뼈가 그거는 좀 예. 약하구나. 예예예. 예, 예. 예. 그전 같으면은 우리가 이게 서민 음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서민 음식이 안 돼버렸어. 금전어요, 금전어. 아, 오, 그 민어가 엄청 큰데. 그리고 이거 지금 오늘 지금 우리 소래 여기서 경매받아서 지금 여기 민어, 자연산 민어. 아, 민어. 예, 민어가 들어왔거든요. 민어 철은 좀 지났지만 그래도 지금 요 애들은 그 애들 맛은 본연의 맛은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좋죠, 이런 아이들은. 예, 이거는 어떻게? 얘들은 이제 키로에 막 비싼 시즌 때는 막 키로에 10만 했는데 지금은 키로에 한 5만 원씩 해요. 예. 그리고 얘들은 뭐 불에만 먹어도 지금 이게 5kg 넘은 건데 불에만 먹어도 문에 저 민어 한 마리 다 먹었다고. 아, 그렇죠. 아, 그. 근데 얘들이 이제 그물로 잡은 아이들이라. 아, 좀. 고데기죠. 낚시로 잡는 게 아니고 그물에서 잡은 애들이라 좀 신선도는 좀 떨어지는데 얘들 좀 북북하잖아 지금. 민어들은 불에가 있어서 이게 북북해요. 아, 아 소리가 나는구나. 소리가 나요. 북북 소리가 나. 어. 또 상어. 상어도 이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본연의 이게 좀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상어도 좋아요. 지금. 상어 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어. 뭐 괜찮아요, 이거? 맛이? 맛이 좋아요. 어, 그래? 네, 향은 좀 있어요. 이런, 우리 이런 화로보다는 이 향이 좀 있어. 좀 우리 조미료로 딴다면 후추. 아, 어, 후추 같은. 후추처럼, 어, 후추처럼 어. 그런 향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아, 예. 어. 그리고 왜 자연산이요? 개울없고 이렇게 불었어요. 어이, 큰, 어, 좋네. 후추, 예. 이렇게 좋아요. 우럭은 어떻게? 예. 우럭은 지금 키로에 16만원. 어, 키로 6만원인데 얘들은 그물로 잡는 게 아니고 어민들이 하나하나 낚시로, 낚시로? 잡으면 어, 낚시로 낚시로 잡아서 좀 간간은 있어요. 자연산이네 전부? 어, 얘들은 자연산 개우럭이네. 어. 진짜 좋아요. 어. 어, 좋다. 광어는 요즘에? 요즘 광어 좀 원가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이제 키로에 3만원 이런 대광어는 키로에 35,000원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가 막 어떻게 수가 진짜 없고 이 자연산 광어들은 어휴 엄청 네. 크죠. 완전 자연산 이거 아주 미남 이건 낚시로 잡는 거 낚시로. 네. 소고기 어. 같으면은 툭불고기 툭불. 자연산 맞네. 근데 지금 얘네들은 좀 요즘 좀 비싸요. 키로에 6만원 하고. 얘들은 낚시로 잡는 거라서 키로에 6만원 하고 지금 이것은 요 금물에서 온 거거든요. 네. 색깔이 틀려요. 낚시로 잡은 거 금물로 잡은 거. 아, 아. 근데 얘가 6만원 한다면 얘는 한 4만원 정도 됐다. 차이가 많네. 육질 차이에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요? 육질에서. 그래서 얘들은 6만원 한다면 얘는 4만원. 얘들은 그물로 잡는 아이. 그물로 얘는 낚시로 잡는 아이. 진짜 좋아. 요 회색은 이게 어, 얘들은 이제 찰광어. 요즘은 손님들이 부쩍 물어봐요. 이것은 이게 뭐냐고. 근데 이게 육질 중에서 넙치과 중에서 육질은 최고. 키로 얘들은 지금 5만원 하고 있어요. 요즘 또 자연산 놀래미가 이렇게 나와요. 자연산 놀래미 아. 이것도 다 이거 소래 배에서 금방 들어온 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전부 자연산 네, 취급하시는 거예요? 네, 거의 자연산 거의 유지예요. 저는 전문가 네. 말이 맞는 거 아닌가요? 아, 사람들은 다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양식 좋아하시는 분들, 자연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거의 70%는 자연산 안에서 소래 배가 계실 거예요. 오셔봐요. 많은 사람들 요즘에 소래포구가 어떻게 이제 새우철도 가까이 오잖아요. 저게 김장새우라고 하나? 김장새우가 예. 지금 며칠 전부터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예.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또 차로 실어서 오고 또 반전에 가니까 또 나와져 있더라고요. 예. 또 우리 소래 오시면은 또 젖새우도 있고 또 회새우, 꽃게도 있고 좋고 또 이런 또 회도 또 하나씩 드시고 가시고 꽃게만 양손 무겁게 갖고 가시지 마시고 해도 그냥 배에다가 가득 채갖고 가시면 좋겠어요. 한번 놀러 들어오세요. 네.